네, 오늘 저도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봐서 굉장히 흥미롭고 또이 감촉을 느끼면서 힐링했습니다. 여기 김명희 작가님과 지금 인터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명달이 들어오신 지 얼마 됐어요? 5년 됐어요. 5년. 그러면 이렇게 이 작품 세계가요, 굉장히 독특하고 네, 멋있는데, 이런 작품을 하게 된 어떤 계기, 동기라 할까요? 제가 직장 생활을 했어요. 남이섬에서. 남이섬에 직장 생활하면서 아무래도 회사원은 자기를 표현하기보다는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 마음을 표현해보고 싶었었는데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서 퇴사를 하고 5년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업 작가로 작업을 하게 됐죠. 그중에서도 이제 흑으로 작업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옛날에 일러스트레이터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다른 재질로 인형을 만들어서 책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흑하고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인형들을 이제 합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만들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작품 활동을, 남이섬도 하시고, 우리 양평의 세미연도 하셨잖아요. 그 세미연은 1년에 한 40만 명 정도인데요. 굉장히 많은 분이 오시는데, 그러면 다 그, 이제 작품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알기로는, 네, 우리 작가님께서 특히 그 엄마하고, 그 자녀의 모정이랄까, 엄마 사랑이랄까, 그런 것들을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러면 왜 특히 그 작품 활동, 뭐 여기 보니까 다른 이제 소설 속에 많은데, 그 활동, 그 쪽으로 애정과 사랑과 이런 걸 하게 됩니까? 제가 이제 전업 작가로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제 마음을 표현을 하면 좋을까, 주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솔직하고 또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제 바로 제가 어렸을 때 봤었던 엄마의 모습도 있고 또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고 또 즐겁고 했었던 여러 가지 마음들도 있고 또 젊었었던 엄마가 늙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또 약간 속상함도 있고 그런 내 이야기들을 이제 제 이야기들을 풀어내다 보니까 누구나 그런 공감하게 되는 내용들이었어요. 또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게 되는 주제가 공감을 네.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네, 주제가 그래서 저도 그 컨셉을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작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그 예술 활동을 통해서 진짜로 말로 표현되지 않는, 발설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특히나 요즘에 이제 사랑의 시그널이 있잖아요. 그런 작품 활동을 좋다고 보고. 자, 그러면 앞으로, 지금은 이제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은, 앞으로도 어떻게 해?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특별한 계획보다는 네. 사람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막 어렵게 막 너무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아이들도 또 할머니도 지나가다가 저건 뭐지? 아, 저건 옛날에 나 저런 일 있었지.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체험을 할 수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작가님이 작품 활동하시는 거지, 이게 체험객들을 지금 뭐 같이 받거나 이런 건안 하고 계세요, 지금은? 네, 지금은 안 했었는데요.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오픈 스튜디오를 그거 하려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특히 제가 딱 귀에 들리는 거는, 주로 이제 지금까지만 아이들 위주로 했는데, 그 어르신들이 함께 했던 그게 딱 와닿네. 그 누가 아이들, 아이들 누가 좋습니까? 본인, 아주 굉장히 좋은 거고, 예, 어르신이 많아지니까, 또 어른을 배려하는 그런 공간이 많이 있어야 되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좋은 활동이, 이거 명달이, 이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오신데, 그죠? 그럼 왜이 동네에 들어오게 되셨어요?
이 동네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가다가 옆에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너무나 그 경치가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 공간을 보니까는 명단지가 약간 분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예. 삥 둘러싼 그렇죠. 산이라서 그래서 제가 처음 느낌은 여기가 엄마의 자궁집 같다는 아, 느낌이었어요. 지금 세우다 보면 예, 예, 예. 포근하고 아, 따뜻한 아, 느낌? 그래서 제가 느낌 본인의 느낌하고 맞아떨어졌네. 네, 그래서 그냥 우연히 좋은 곳을 그냥 마음 가는 데도 아, 그냥 거처를 정해버려요. 그래요. 아주 잘하셨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멋지게 폼나게 예. 멋지게 폼나게 네. 이야기는 잘 못해서 자연스럽게 네. 예. 세미원에 가셔서 작품도 보시고 또 세미원에 갔더니 어떤 작업을 하는 작가인지 궁금하시다 싶으면 토요일 일요일 날 놀러오세요. 네 오늘 아, 네. 아주 좋은 걸 보여주시고, 네. 또 앞으로 이렇게 많은 우리 지친 영혼들을 위해서 좋은 활약하시기 고맙습니다. 특히 양평에서 좋은 작가님이 계신다는 게 너무 고맙고, 또 우리가 이제 양평의 힘을 모아가지고, 정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살아올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 자, 화이팅!